안녕하십니까. 실존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13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화가 난 할머니는 그날부터 입을 닫고 할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밥상을 차려놓고 한쪽에 앉아 말없이 TV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식사를 마칠 때쯤이면 또 말없이 숭늉을 떠다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머니의 말문을 열게 할지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가 마른 빨래를 정돈해서 옷장 안에 넣고 있었고, 말없이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옷장 문을 닫고 나가자 옷장 문을 열고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뒤지며 부산을 떨던 할아버지는 옷장 속에 있던 옷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저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치우는 것은 할머니 몫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임자 몫을 찾았구먼.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화해 요청에 할머니도 그동안의 화가 풀리면서 그만 따라서 웃고 말았습니다.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자존심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을 걸지 않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기에 작은 불씨가 활활 타올라 관계에 금이 가고 마는 것이죠. 화해의 기술은 자존심을 잠시 굽히고 먼저 미소 한번 지으면 됩니다. 거기에서 화해는 시작되며 관계는 회복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적에게 늘 화해의 문을 열어놓아라. 오늘도 문장이 복잡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할 건데요. 복잡한 문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명사절이 주어가 되는 케이스인데, 지난 시간에 간단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특징은 주어를 가능한 한 간략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구나 또는 명사절이 주어로 올 때에는 그것을 it라고 하는 대명사로 대체해서 쓰고 종속절, 즉 명사절을 뒤로 보내는 그러한 그 활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문장 중에서 실제 그 명사절이었던 Whether you are not a Korea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뒤로 보내고 앞에 it라고 하는 대명사를 주어로 넣는. 그래서 그것은 we are not affect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our friendship 우리의 우정에. 이렇게 문장을 간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it에 해당하는 진짜 주어를 이 뒷부분으로 보내 놓는, 이건 통상 이제 일종의 도치를 취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Whether you are, 내가 are not a Korean, 한국인이든 whether 아니든 간에, 또는 이제
내가 한국인이든 아니든니, we are not affect our friendship. 이라고 하는 문장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at all, 전혀. 라고 하는 부사가 뒤따라 올수 있다. 근데 부사는 위치가 고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t all가 이 진주어 앞에 와도 전혀 무방합니다. 용법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실제 이 문장 해석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10개의 기본 단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대서양을 이 TT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T 하나로 수정해서 오늘 다시 올려드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d the sons of Uziel. 지금 현재 이제 the Lord 가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나 또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탈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탈출한 사람들의 계보를 지금 나열하고 있죠. 그 와중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찌에어의 아들들은 미체어 앤 엘자판 그리고 지트리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론이 이게 레비의 후손이죠. 투크 취했어요. 힘 그에게 아이오죠. 엘리샤바라고 하는 여인을 이게 디오죠. 취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샤바가 누구냐면 도로브 아미나답. 그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에요. 이게 동격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라 오브 나손, 나손의 누이, 여동생이었던 아미나답의 딸인 엘리사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을 뭐로 취했느냐면 투 와이프, 아내로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 엘리사바죠. 가 배열 낳아주었는데 힘 그에게 누구에게 에론에게 누구를 낳아주었느냐 나답 아비후 엘리자르와 이타마를 낳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선즈 오브 코라의 아들들은 아시얼 엘카나, 아비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바로 더 코라 히츠 즉 코라 종족의 족보다 가족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잘이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인 엘리잘이 이제 주어죠. 투크 취했어요. 힘 그에게 자기에게 아내를 얻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사형식 문장으로 쓰이는 게 재밌죠. 예, 이 아이오고 one of the daughters of Putiel. 푸티에어 아들 저딸 중에 하나를 디오죠. 투 와이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쉬 그녀 푸티에어 딸 중에 하나로 바로 이제 엘리자르의 아내가 되었었던 바로 그녀가 낳아주었는데 힘 그에게 누구에게 엘리자르에게
피느하스를 놔주었다. 디오죠. 그렇게 이제 이들이 바로 are the heads of the fathers of the rabbits. 레비 족속의 그 조상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족장이란 뜻이에요. The heads of the fathers, 족장들이 되었는데, according to their families, 그들의 종족에 따라서 족장이 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these are that 이하였다. 이 that가 누구냐면, 이게 대명사죠. 예, 이 that하고 Aaron and Moses, 요 Aaron and Moses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그 Aaron과 모세스, 즉 지금 현재 파라오에게 말하러 간 바로 이두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두 사람이 누구냐면 to whom 그에게 the Lord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명령어이기 때문에 you가 생략되죠. bring out 데리고 나가라.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후손들을 from the land of Egypt, 이집트 땅에서 according to their armies, 그들의 군대를 따라. 여기 their은 이집트가 아닙니다. 이집트가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지금 army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건 좀 이따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se, 이들이 are they, 바로 그들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they를 데임이라고 표현 안 하고 데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재미죠. 예, 어쨌든 요 에론앤 모세스란 뜻이에요, 이게 데이가. 그 데이를 여기서 이렇게 이제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데요. 스페크 말한 누구에게? To 파라오, King of Egypt,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말한 바로 그 에론과 모세스다. 뭐라고 그 얘기를 했냐면, to bring out,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이게 to 부정사기 때문에 이거를 부위로 본다면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가 되겠죠. 예, from Egypt, 이집트로부터. These, 이들이 are that, 바로 그 사람, 모세스와 에론이다. 그래서 이 that가 대명사로 모세스와 에론을 칭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실제 이거는 데트가 아니고 물론 앞 페이지에서 봤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도우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데트로 쓰고 있다는 것도 이게 구어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It came to pass 그 일이 일어났다. On the day 그날 어떤 날이냐? When 바로 the Lord 여호와께서 스페크 말씀하셨던 unto Moses, 모세스에게 in the land of Egypt, 이집트 땅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뒤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그 일어난 그 일, 이 it가 이 that를 가르치는 거죠. The Lord 여호와께서 스페크 말을 하셨는데 unto Moses, 모세스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이다. 스피커, 가서 말하라. 근데 실제 여기에 명령어이기 때문에 원래는 주어가 생략되는 건데, 여기 지금 도우가 뒤따라 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너는 가서 말하라. 그런 뜻이에요. Unto Pharaoh King of Egypt,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 이것을
모든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피커의 목적어죠. 이게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입니다. 이 명사를 뒤의 대트절이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I, 내가, say, 말한, unto thee, 너에게. 뭐죠? 이 말을 이게 형용사절로 이 뒤에서 오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가서 전하라. 그러자 이제 모세스가 said 얘기했는데,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서 보십시오. I 나는 am of circumcised lips.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uncircumcised lips는 말이 둔한 그런 뜻으로 쓴 거죠. 그런데 어떻게 쉐어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 에스죠. 쉐어 히얼큰 듣겠습니까? unto me 내 말을. 라고 이제 지금 투쟁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더 롤드 여호와께서 세드 말씀하셨는데, unto Moses에게 보아라. I, 내가 handmade, 만들 것이다. 디, 너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갓 신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으로. 이 5형식 문장이에요. 신으로 만들겠는데, 누구에게? to 파라오. 그리고, 에론이 누구냐면, 디 브러더죠. 예, 너희 형 에론이 동격이죠. 너희 형 에론은 쉐업이 될 것인데, 누가 되느냐? 디 프라페트, 너희 예언자가 될 것이다. 내가 파라오 앞에 신이 되고, 형 에론은 신의 대리자로 프라페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는 shout speak 말 해라. 오 내가 말할 모든 것 that I 내가 command 명령한 d 너에게 I.O.죠. 그리고 D.O.가 바로 이 데트죠. 예. 이 명령한 모든 것을 해서 뒤에서 O를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에론은 그러니까 그 에론이 누구냐면 너희 형이죠. 이게 동격으로 share speak 말할 것이다. unto 파라오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데트예요. 이 데트가 스피커의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얘가 명사절이죠.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 그가 파라오예요. 이집트 왕 파라오인 그가 샌드 보내게 될 것이다. 누구를? The children of Israel.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 샌드 아웃까지로 해주세요. 내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보내는 게 내보내게 될 것이다. Of his land. 그의 땅에서. 그러니까 이집트, 이게 파라오니까. 이 히가 히즈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랜드니까. 이집트 땅에서 그 백성들을 결국은 내보내게 될 것이다. 버텨봤자 소용없다. 아이, 나는, will harden, 견고하게 할 것이다. 뭐를 견고하게 하느냐? Pharaoh's heart. Pharaoh's 그 이집트 왕의 마음을 hard, 그러니까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강퍅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강퍅하게 함으로써 듣지 않게, 너희 말을 듣지 않게 하겠다. 근데 그것이 바로 내 뜻이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내가 가서 열심히 말을 전하는데 파라오가 듣지 않으니까 소용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이,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그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경박하게 했기 때문인데, 왜 경박하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이웨어가 빠져 있죠. 이 아이웨어가 여기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Multiply, 다양하게 할 것이다. My signs, 내 여기서 sig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 기적 같은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my wonders, 나의 놀라운 일들을, 이게 O1이고 이게 O2가 되겠죠. 를 in the land of Egypt, 이집트 땅 안에. 그러나 파라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shall not hear, 큰 듣지 않을 것이다 unto you, 내 말을. 그내 말이 바로 뭐냐면 that죠. 그 말이 히어큰의 그 목적어죠. 아이 내가 may lay, 놓을 거라는 거. My hand, 내 손을 upon Egypt, 이집트 위에. 이 손을 놓는 것이 복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그 할든된 그 마인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이, 재난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들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기 아이웨어가 빠지는 거죠. Bring forth, 데리고 나갈 것이다. Mine armies, 내 군대들을.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 계속 people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오늘에 와서 armies로 지금 그 표현이 바뀐다는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막노동꾼 무식하고 이제 힘만 셌던 그 막노동꾼들을 정비해서 알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my people, the children of Israel. 이게 좀 중복된 얘기죠. 여기 and로 연결되긴 했지만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Out of the land of Egypt, 이집트 땅 바깥으로, by great judgment, 아주 큰 심판을 통해서. 여기 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lay my hand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 great judgment가. 그러니까 이내 손을 놓는다, 이집트 위에, 이 나라와 땅과 백성들 위에 여호와께서 손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들이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 그리고 그것을 400년 동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저지먼트로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Egyptians, 그때 그 이집트 사람들은 쉐어 놓은 알게 될 것이다. That 이하를. 이게 5조. 뭐냐? 아이 내가 am the Lord,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뭐뭐 한때, 아니 내가 stretch forth, 앞으로 뻗었을 때, 뭐를? My hand, 내 손을, upon Egypt, 이집트 땅, 나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기 when I bring, 이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생략됐고, bring out, 데리고 나갔을 때에,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from among them, 그들 가운데로부터 탈출시켜 나갔을 때, 그때 내가 바로 the Lord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제 모세스와 에론이 했어요. 뭘 했느냐?
뭐뭐처럼 이 접속사죠. The Lord 여호와께서 commanded 명령하신 것대로 됨 누구에게?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것과 as 같이 중복해서 지금 이 뒤에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did 했다. 대이 그들은 에론과 모세스를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스가 was 그때 이런 일들을 할 때라는 얘기예요. was four score years old. 80세였다. 스콜이 20이니까요. 80세였고 에론은 four score and 3 years old. 3살이 더 많아서 83세였다. 에론과 이 나이 사이에 워즈가 지금 생략됐죠. 이 워즈가 이 and 때문에 지금 공유해서 쓰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바로 이 나이가 언제냐면 대이 그들이 모세와 에론이 스페크 말했었던 언투 파라오 그 이집트 왕에게 말하러 갔던 바로 그때 모세스는 80세였고 에론은 3살 많은 83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더 롤드 여호와께서 스페크 말씀하셨는데 언투 모세스 앤 언투 에론 모세스와 에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When 이제 이게 만약에 뭐할때 파라오 이집트 왕이 share speak 말하기를 unto you 너희에게 여기 유가 모세스와 에론이죠. 뭐라고 말했느냐면 명령어기 때문에 여기 주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show 보여달라 miracle 그 기적을 for you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말을 증빙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때 이게 그때 그 파라오가 이런 얘기를 했을 그때 또 너는 shout say 얘기해라 unto 에론에게 요 에론이 A가 두 개가 겹쳐 있다는 거 신경 써주세요. 명령어기 때문에 U가 생략돼 있죠. 예, take 들어라. 디 로드 너희 지팡이를. 그 모세스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지고 왔었던 그 호렙에서 들고 나온 저 로드를 지금 그 에론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역시 명령어기 때문에 U가 생략되는 거예요. cast 던져라. it 그 로드를 지팡이를 어디에? before 파라오 앞에. 그러면 need 그 지팡이가 쉐어 비카임 뭐뭐가 될 것이다. 여기 그 어설펜트가 이제 보어지만 비캠 설펀트까지를 이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서술어로 체크해 주시고요. 독사가 될 것이다. 지팡이가 갑자기 옛날에 호렙에서 한번 봤죠. 모세스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자 모세스와 에론이 들어갔어요. 어디로? 또 파라오의 궁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모세스와 에론이 did 했습니다. So 그렇게 어떻게 뭐뭐처럼 the Lord 여호와께서 had commanded 명령하셨던 그것대로 그리고 에론이 cast down 집어 던졌어요. 땅으로 떨어지게 집어 던졌다는 뜻이죠. His rod, 그의 지팡이를 before 파라오, 이집트의 왕 앞에. 그리고 people 또 누구냐면
히스 설번츠, 이 파라오 왕의 시하들 앞에. 그러니까 양쪽에 던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던진 거란 뜻이죠. 그러자 it, the world가 became a serpent, 독사가 됐다.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적을 행했을 때 파라오 이집트 왕이 어서 또한 코우드 불렀어요. 더 와이즈민, 그 박사들과 더 솔서러스, 그 술사들을 이집트에 있는 박사들과 술사들을 다 불렀어요. 이제 그 불렀을 때더 매지션스, 그 마술사들 오브 이집트, 이집트의 그 마술사들, 바로 그이 대의가 그들이 이 같은 사람들이죠. 여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서 또한 did 했어요. 어떻게? In like manner, 똑같은 방법으로 with their enchantments, 그들의 이 마술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모세스를 통해서 에론이 지금 그 시연을 했는데 그걸 이집트의 그 매지션들이 그대로 따라 하는 놀라운 일을 지금 볼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20개의 절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사절 중에서 if절의 특수 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